다운스윙의 시작, 내려놓기. 1분 레슨 김석원 프로입니다. 다운스윙 시 과도한 동작을 할 때가 있는데요. 그 동작 두 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고요. 쉽게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운스윙 하실 때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옆구리와 엉덩이 쪽으로 너무 과하게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고요. 이때는 왼쪽이 무너지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. 두 번째는 과도한 캐스팅으로 인해서 히팅 포인트를 놓치고 뒷땅을 많이 치게 됩니다. 이때 쉽게 다운스윙을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. 보통 흔히들 집에서나 연습장에서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요. 오른쪽 측면에 놓습니다. 자, 양손과 양팔을 그대로 내려줍니다. 이때 클럽이 의자 상단을 누르는 느낌을 가지시고요.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다운스윙 하실 때 왼쪽 허리가 과도하게 빠지면 클럽이 내려가지 못하고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. 간단한 연습 방법으로 좋은 다운스윙 만드시기 바랍니다.